배우자와 사별하는 팔자 따로 있나요? 이거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뭐 선생님마다 점을 보면서, 뭐 같은 실력인을 모시면서 점은 왜 여기서는 요라고 저기서는 저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통신에 있어서 실력님과의 통신에 있어서 제자가 받아들이는 거와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두 사람 부부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일부 종사를 못해요. 절대 합의도 안 맞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건 이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종사를 못하는 거에는 그 사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혼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해서는 안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충이 생겨서 별거, 공방, 떨어져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든지, 이혼도 하지 않고 떨어져서 살지 않으면 뭐겠어요? 사별. 결국은 일부 종사는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특히나 제가 이거는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상담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분들만, 남편분이 사별하신 분 엄마들만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남편이 와가지고 사별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정말 사주를 봤을 때참 팔자가 세고 사주가 참 고력이 정말 많고 높은 사주.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뭐 이혼 안 하고 별거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사별이 뭐 남편이 죽거나 그런 건 아니죠. 또 남편의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단명 사주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제가 무조건 이혼하고 사별 뭐 별거 안 하면 죽는다, 너 남편 죽으니까,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그 일부 종사 못한다는 거에는 그 사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시댁에서 시엄마가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일찍 사고로 죽거나 이래 죽으면, 옛날에는 시엄마들이 며느리한테 야이 서방 잡아먹은 년아, 동네에서도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 해서 이사 가고 막 이랬잖아요. 뭐 이거 뭐 호랑이 담배 필 시절 얘기해요. 요즘은 그 엄두그라지도 못해요. 내가 지금 이말 내뱉지만 나중에 댓글 앞으로서 달릴 겁니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잡아먹는다. 그만큼 사주가 높다.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볼 때도 여자 손이 남자 집안에, 요즘 남녀 다 평등하지만 이제는 여자 손이 남자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자식을 놓고 이 시댁 사람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도 여자 손이 남자보다 사주가 높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남자 사주는 그냥 맹탕맹탕한데 여자 사주가 정말 높고 화려하고 이래 버리면 이 사주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결혼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돈잘 벌다가 직장 생활 그렇게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직장 잘리고 사업 안 되고 갑자기 아프고, 이게 이제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그는 이거 욕 졸라 듣겠는데 여자들한테. 그 반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욕 들어도 할수 없다. 그냥 그렇다. 우리가 옛날 다, 사람도 이거 뭐 무당 점 이거 안 믿는 사람 다 미신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런 말도 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흘려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거와 또 막상 제가 이렇게 점상에서 손님들 점을 보면, 아, 옛날 말이 한 번씩 생각이 나고,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여성 비하를 한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악플에 시달려 가지고요. 아, 그냥 죽겠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